굉장히 맛있는 우방떡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본조르노 아미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탈리아 정통 피자 같은 포카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포카차 좀 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뭐 포카차 피자 같이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포카차에 가깝다고 보는데 스마카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카팜 이름도 되게 어렵죠. 나폴리애들한테 스마카팜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거 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스마카팜은 스카차 파메라는 뜻인데 뭐냐면 파메 배고프다는 뜻이고 스카차가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저리가 막 꺼져 막 이런 뜻이에요. 스카차 파메는 배고프만 물러가라 막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음식은 그 밀라노와 베네치아 사이에 머문 베로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북쪽에 트렌티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의 정통 음식이에요. 발효를 하지 않는 굉장히 물근만족인데 정말 쉽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게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준비물은 이게 끝이에요. 뭐 반죽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반죽 필요 없고요. 너무 쉬워요. 처음에 우유 들어갈게요. 우유. 계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한데? 이거 좋아요, 구독, 좋아요 뭐 한 만 개 눌리겠는데? 너무 쉬워서. 소금. 끝. 밀가루는 조금만 있다가. 뭐 물론 이렇게 채로 걸러주셔도 돼요. 정밀하게 하려면 그렇게 이런 거 다 끊어준 주는데 그러니까 배고픔을 꺼트리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해야겠죠. 빨리빨리 잘 섞어준 다음에 밀가루 약간 뭐라 할까요? 부침개 반죽같이 돼요. 자, 잘 섞어주시면 돼요. 높으니까 밀가루 뭉친 게 없게 잘 섞어주시면 끝납니다. 요거 사실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븐 없으신 분들은 에어프라이어에 상관이 없어요. 에어프라이어에도 그냥 구워도 맛있는 빵처럼 나오는데 이거만 먹기에는 조금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준비되는 게 짠, 사시차예요. 사시차. 사시차는 저희 호밀 피자 할 때 이거 만들기 너무 귀찮아. 그냥 베이컨으로 대체해도 관계 없습니다. 베이컨 써도. 뻥, 뻥, 뻥. 사실은 이게 생소세지예요, 사실상은.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판에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이 오일을 깔아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들러붙지 말도록. 충분하게 뿌리고. 이 판이 커서 약간 얇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좀 두껍게 나와도 되거든요. 자, 흔들어 가지고 살짝 뿌리고 주도 살짝 뿌려서. 오레가노 있으면 오레가노 향신료도 같이 넣어도 되는데 오레가노 혹시? 오레가노 살짝 이렇게 뿌려서. 오레가노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짠. 냄새 너무 좋다. 이거 퐁 들렸네요. 왜 들렸을까요? 저 잘 모르겠네. 왜 들렸을까? 왜 들렸을까? 식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계란빵. 오레가노 향은 우선 굉장히 좋아요. 바닥은 자, 뜬 부분은 조금 아닌 건 아니에요. 익었는데 여기 좀 노릇노릇하게 바닥에 잘 닿는 부분 잘 익었는데 뜬 부분이 조금 안 익었네요. 근데 뭐 다 익었어요. 익기는 색깔이 만났을 뿐인데 굉장히 식감이 독특하고 고기 박힌 우방떡 같은 느낌이에요. 계란과 우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면서도 이렇게 탄력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면서도 향은 물론 이제 오레가노 향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뭐 좀 이질적일 수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 없으니까 오레가노 빼시면 굉장히 맛있는 우방떡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겉이 엄청 바삭하고 속이 되게 촉촉하네요. 그치? 약간 자극적이진 않지? 네. 건강한 느낌인데 빨리 배고프면 꺼질 것 같아요. 좀 살짝 담백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살짝 고기가 씹히니까 고깃빵 먹는 느낌인데 계란만족 때문인지 약간 오방떡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좀 신기한 맛이에요. 아무튼 나름 되게 맛있는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탱탱한 느낌이에요. 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맛있어. 수막갑함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늘 베르나 위쪽에 있는 지방의 배고픔은 저리 가라 꺼져라 이런 뜻의 수막갑함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식감,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스트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발효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뭐 이렇게 없다, 그리고 배고파 죽을 것 같다 할 때 만들어 먹는 수막갑함. 발효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사실처럼 만들었지만 베이컨 같은 거 다져가지고 넣어서 만들었으면 너무 맛있는 그런 수막갑함 되실 테니까요. 배고플 때 꼭 만들어 드셔도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